안녕하세요. 바벨 베이직 강의의 김재걸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오늘부터 3강, 4강, 5강에서 스쿼트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배우실 건 스쿼트의 자세를 결정하는 3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 스쿼트라는 운동은 너무나 사랑받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쿼트를 표현하는 말도 너무 많고, 스쿼트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큐잉이라고 하죠. 그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쿼트를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쿼트에 관해서 논쟁을 할때 보면 하이바 스쿼트가 좋네, 아니면 로우바 스쿼트가 좋네, 아니면 프론트 스쿼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의 논쟁들도 많이 벌어지는데, 그건 솔직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한테 그리고 어떤 종목에 필요한 스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치면 예를 들자면 역도 선수들 같은 우리가 클린을 받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프론트 랙 포지션으로 쪼그려앉게 되죠. 그런 선수들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스쿼트는 프론트 스쿼트와 그다음에 그런 무거운 거를 몸에 가깝게 붙이고 상체 길이각은 높은 채로 일어설 수 있는 하이바 백 스쿼트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로우바 스쿼트 같은 거는 파워리프터들이나 이렇게 스트렝스 훈련 하는 선수들이 보면은 로우바 스쿼트를 선호를 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어떤 파워리프팅이란 종목의 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관절이 무릎보다가 더 내려가면 시합에서 성공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짧은 가동 범위를 가지면서도 가장 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자세를 찾다 보니까 뭐 넓은 와이드 스탠스에 로우바를 맨다든지.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좋게 소화하는 파워리프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역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스탠스로 어떤 렉을 잡는 선수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라는 동작을 배울 때 어떤 자세로 배우는 거,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포처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세로 스쿼트를 인지해서 배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네 어쩌네, 뭐 허벅지가 종아리에 닿아야 되네 어쩌네, 상체 길이각은 어느 정도야 하네,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건 솔직히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스쿼트라는 것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해서 스쿼트를 만드는지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쿼트 자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저항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몸의 인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배꼽 부근, 여기쯤에 인체의 질량 중심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빳빳하게 냉동시켜 놓고 손가락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배꼽쯤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밸런스가 잡힌다 이 뜻이겠죠. 그죠? 자, 그 질량 중심점이 있는데 우리가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바벨을 짊어진다든지 어떤 외부 저항을 가지게 되면은 그 질량 중심점이 외부 저항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량 중심점이 그 저항 값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벼운 바벨을 만약에 프론트 랙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봉이 2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벨이 20kg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내 체중이 더 무겁다 보니까 그냥 선체로 이 바벨을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이 만약에 150kg, 내 체중이 거의 두 배를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몸이 이렇게 살짝 기우는 형상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백스쿼트 등에다가 바벨을 짊어졌을 때도 가벼울 때는 그냥 선체로 짊어지는 모양을 취하겠지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형상이 나올 거예요. 그 기울어짐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미드풋이라고 부르는 발등뼈 가장 두꺼운 곳에서 시작하는 지면에 대해서 가상의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관절을 이렇게 지나가서 마지막에는 귀 뒤로 해가지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측면에서 봤을 때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저항값이 올라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면 로바 같은 걸 짊어지고 있으면 몸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하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프론트 스쿼트라는 거는 바벨을 이렇게 앞으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를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상체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바벨이 쏟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을 앞에 든 순간부터 상체를 숙이는 것은 거의 힘들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프론트 스쿼트의 정반대에 있는 로우바를 생각해 봅시다. 등 뒤에 아래쪽에 메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메고 있는데 만약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프론트 스쿼트처럼 상체를 세우면서 내려간다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뒤로 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는 스쿼트를 할 때 역도 선수면 아까 프론트 뭐 어떤 선수는 어떤 거 그리고 육상 선수들 같으면은 폭발적인 고관절 신전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선호하는 게 그 후면을 많이 쓰는 형태의 스쿼트를 선호하거든요. 하이바나 그 로우바나 그런 형태의 백 스쿼트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저항의 위치를 당연히 어디다 둬야 된다? 뒤를 쓸 수 있는 백스쿼트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저항의 위치. 내가 하려 하는 그 운동 패턴이나 근육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가 이게 고관절 주변 근육 그 장력이라고 하죠. 스탠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고관절 주변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스쿼트 깊이에 제한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성을 가졌다는 가정하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근육에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깊게 앉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더 깊게 앉을 수 있어. 그렇다고 너무 좁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스쿼트 스탠스는 넓으면 넓을수록 깊이에 제한이 걸리고 너무 좁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생기지 않기 전까지는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관절 주변의 근육하고 별개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스쿼트가 안 되는 체형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해부학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관절 소켓 자체의 깊이라든지 깊이가 깊으면은 이거 허벅지 골두 대퇴골두가 움직이는데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켓이 가리키는 방향에 의해서도 스쿼트 깊이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어떤 의료적인 문제나 해부학적인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고관절 가동성을 가졌다 치면 넓어질수록 스쿼트 깊이는 얕아지고 좁아질수록 스쿼트 깊이는 깊어질 수 있다. 요걸 생각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스쿼트 움직임의 방향성이 됩니다. 방향성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 안전한 중량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설명했나요? 텐션, 장력, 단단함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두 가지 저항의 위치, 그 다음에 스탠스 그걸 만들었으면 올바른 움직임의 방향, 일정한 움직임의 방향을 사용을 해서 그 장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단에서 스쿼트 하단에서 가장 단단함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상의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백스쿼트를 짊어졌다고 가정하고 스탠스는 그냥 적당한 어깨 넓이만큼 했다고 칩시다. 자, 그 상태로 우리가 방향성을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표현하면은 좀 이해하시기 편하거든요. 커다란 원형 시계 안에 내 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꼬리뼈의 방향이 그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내려갈 방향은 7시 부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탠스에서 바벨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 스탠스에서 제가 최대로 내려갔을 때 당겨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 위치 제가 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장 단단한 위치가 됐죠. 그렇다면 이 스탠스 세팅에서 이 움직임 방향을 가지고서는 이 깊이가 최선이다. 그래서 스쿼트 깊이는 목적이나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그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물이라 이거지.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똑같은 스탠스로 섰어요. 이번에 움직임의 방향을 8시쯤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스쿼트가. 방향성을. 대신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단단함이에요. 허벅지 앞도 뒤도 엉덩이도 나중에 중량을 짊어지게 되면 몸통도 그 단단함을 만들 수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저항의 위치, 그 다음에 스탠스, 세 번째 마지막 일정한 움직임의 방향. 이걸 가지고 가장 단단한 스쿼트 바닥을 만들고 그대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전제 조건은 근데 2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을 통한 브레이싱 시퀀스에서 우리가 발이 하는 역할. 제가 지금 맨발로 훈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맨발로 훈련을 하면 초보자, 특히 초보자들은 맨발로 훈련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1강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피부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로 지면을 잘 디디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잘 디디고 있다는 뜻은 뭐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론트로 메고 있다고 해서 뒤꿈치가 뜨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에 맞춰서 발바닥 전체가 누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전제 조건이지. 따지고 보면 처음에 나왔던 저항의 위치에서 전제 조건은 뭐다? 발이 지면에 제대로 붙어 있느냐.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위치하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만들고, 움직임 방향을 일정하게 이끌어 내려가서 지속적으로 근육의 장력을 쌓은 다음에 다시 발로 지면을 눌러서 폭발적으로 원래 자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세는 뭡니까? 선잔세. 스탠딩 탑 플랭크라고 표현했던 서서 우리 브레이싱 시퀀스 거쳤던 그 자세 있죠? 그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이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지. 그리고 발끝을 몇 도로. 그거는 그거 꼬임을 만들 때 우리가 충분히 꼬임을 만들면서도 탑 락아웃 자세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거지 몇 도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하실 때 스쿼트를 어떤 자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를 활용을 해서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지면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발과 스쿼트 하단에서 단단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거 부담 없이 스쿼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형태인 가블렛 스쿼트를 한번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